안녕하십니까, 팻넷입니다. 원래 540i 아이를 시승하려 했는데 그 시승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시승하게 되었어요. 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자유로전시장의 심재훈 대리라고 하고요. 예. 네, 저 자세하게 또 시승 알려드리도록 야, 반갑습니다. 원래 아는 그 딜러분이 계시는데 지금 상담 중이셔가지고, 자, 어쨌든 시간 없으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이를 카메라 대니까. 이게 기존 모델이랑 그 같이 변한 게 얼마 없으니 네. 질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바뀐 거는 이제 계기판하고 좀 센터패시아의 그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가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고, 그 외에는 바뀐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듣기로 추가된 게 모두 컴포트 플러스인가? 그것도 있다고 하던데. 네,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서 그걸 맞추셔서 내 입맛에 맞춰서 또 주행하실 수도 650m 시속. 이제 자유로의 장점이 또 네. 시승 코스가 굉장히 그 밝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또 코스가 잘 되어 있어서 예. 차량의 성능이나 테스트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M 특화 전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한번 스포츠 모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5 시리즈는 그러고 보니 제가 1년 만에 시승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럭셔리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530T도 BMW 처음 탈때 한번 타보기도 하고. 이건 계속 누르면 그 스포츠 플러스로는 안 바뀌나 봐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되는 거라서. 아,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네. 그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빠져있나 봐요, 얘는. 네. 아, 540i부터는 그럼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 이게 좀 이번에 욕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 라이트가 왜 어째서 540i부터 들어가냐. 뭐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워낙에 고가의 옵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쯤인가? 연식 변경할 때 아예 만약에 판매량이 낮다면 540i에 뭐 레이저 라이트 넣으면서라도 판매하겠다고 하던데. 350m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중요해. 솔직히 5 시리즈가 정말 스포츠 주행하기엔 엄청 괜찮다고 봐요. 많이 팔렸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럼요. 클래스보다도 많이 팔렸었으니까. 주행 성능에 퍼포먼스를 맞춘 차량이니까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월등히 달리기 주행 능력은 훨씬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도 BM 오너거든요. 520D 타는데 거의 540i 정도까지 되는 그런 튜닝을 했어요. 애가 엔진값 못해가지고 맵해가지고 등등. 뭐 속도 높여도 그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 딜러님 무서우실까봐. 아, 전 전혀 없는데. 아, 사실 저도 그렇게 막 밟는 타입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만 잠깐 시험하고 할 때만 밟거든요. 더 밟으셔도 돼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아, 좀 제가 보기에도 좀 530i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옵션을 생각 아 차량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뭐 옵션 생각해보면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거 면에서는 뭐 그거 외에는 사실 단점이 없다고 봐요. 뭐 시트도 편안하지, 뭐 M 이게 M 핸들 들어가서 더 좋지. 그것만 빼면 뭐 솔직히 요즘 시승 행사 이제 다시 재개했나 봐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니까. 네네. 예, 일산 전시장으로 딱 뭐 다 가있다는데 M 차량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자유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네요. 자세히 보면은 통풍 시트가 있는데. 저도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원래는 두 개하고 여기 딱 붙이고 그걸 찍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가격이 59만 원이에요 이게 고프로 9이. 650m 그냥 비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540i 살려니 또 7시리즈 730D가 또 땡기고 그거 생각해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근데 제 기준은 이거거든요. 좀 저도 예전에 사실 그 이제 제 차가 말리부예요 지금 가져온 게. 그거 사느니 차라리 알페온을 초기형 딱깡통 모델 사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말리부 그냥 최고급 넣은 거 산 거죠. 차라리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래서 BMW 선택하는 사람들도
그냥 7시리즈 그냥 730 그거 사느니 그냥 540i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 그런 생각해요. 그렇죠. 개인 성향이 제일 나요. 예, 개인 성향이니까. 사기통 치고는 정말 그래도 펀치가 좀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밟아보면은. 이제 이거는 네. 하이그러시겠네요. 이 재질 이거. 네 맞아요. 어쩔 때 이제 우드가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네. 하이그러시 들어가는 거. 시트 색상에 맞춰서 트림이 조금씩 바뀌죠. 아 그렇게 바뀌는 네. 거예요. 제 예전에 본 건 우드 트림을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같은 경우는 모카 시트라든지. 모카 시트. 색상이 네. 바뀔 때마다 트림이 바뀐다고. 아. 이거는 더네스카 더네스카가 같은데 네, 나파 나파 이거는 나파요. 좀 더 윗단계로 가야겠네 더네스카를 보려면. 아 그리고 스피커가 또 하만카돈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그쵸. 아 그래서 욕먹는 거 거기 있구나. 물론 이거 찍는 사실 이거 또 찍으면 또 BMW 네. 오너분들이 또 욕할까봐 네. 이렇게 마음대로 또 말을 못하게. 근데 솔직히 논란이 많으니까. 근데 리뷰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원래 가식적인 거는 리뷰가 아니니까. 네네네. 네. 전 그래도 생각해보면 G80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네시스를 예전엔 좋아했는데 이게 지금 G80 보면은 왜 개판이냐면 물론 풀체인지 모델 돼서 완전히 변한 거는 처음에는 보기가 좋아요 디자인. 근데 그게 나중엔 금방 질려요. 그 얼마 안 가요. 한두 달인가? 그 정도밖에 안 갈 거예요. 얘는 근데 페이스리프트 돼도 이 변한 게 거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질리거든요 얘는 오히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성이란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동차인. 이제 일단 실내 인테리어 BMW는 특유 독일 그런 감성이 묻어나잖아요 독일 네. 전통. 그런데 제네시스가 요즘 너무 이 독일 유럽 브랜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만의 전통성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내를 보면 어디 방향으로 맞춰야 되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때 예전 그 이전 모델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우리나라 전통성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EQ900 그것도 마찬가지고. 잠깐만요. 그렇다면 530i에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다 그래도 들어간 거죠? 네 그럼요. 그럼 다행이다.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그래도 토크가 어느 정도 뒷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여기는 하이그러시가 들어가고요 우드포인트 아니고 이게 나파가죽이라고 하네요. 또 나파고 이건 이제 인조 가죽 같아요. 잠깐 우레탄? 우레탄은 또 이렇게 안 생겼고 실 그게 없잖아요. 뭐 그냥 많이 보던 그런 재질이 있죠. 이게 하만카돈 가려면 540i 정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잠깐만. 이게 하만카돈이라 원래 써져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안 써져 있길래요, 이게. 이상하네. M 패키지 맞잖아요. 네. 뭐 있는이네. 에코 프로로 한번 더 볼게요. 근데 에코는 전 BMW를 타면서 항상 느낀 건데 아무리 스포츠성이 있다 해도 네. 이거에선 좀 다소 가속감이 지금 무거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스로틀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리프트가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잖아요. 예전에도 탔기 때문에 엔진은 똑같으니까 다. 그래도 지금 530i 보는 사람들 네. 좀 많은가요? 그래도 지금 엄청 많죠. 아 지금 그래도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오, 아, 그걸 보는 사람도 있구나. 논란은 좀 있어도. 사실 그래도 레이저 라이트라는 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좁은 구간 그런 게 없잖아요. 유럽처럼 뭐 넓은 그런 지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패션 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또 없으면 또 뭔가 아쉬워요. 레이저 라이트 3 시리즈 한번 보세요. 레이저 라이트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그 패션 때문에. 이쪽 지형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거기 아시죠? 네네. 거기 60분 시승 코스가 원래 60분인데 사실 차 안 밀리면 그냥 30분도 안 걸려요. 거기로 이제 다녀봤기 때문에 많이. 지금은 그 코스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없앴다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다녀보니까 거기 굉장히 밝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M 차량 같은 거나 일산에서 시승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래도 이제 계기판도 또 변하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차가 딱 나타나는 그게 있네요. 원래는 동그라미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게 없었는데 이게 마침 있더라고요. 혹시 저 때문에 네. 괜히 또 사람 그 순번 못 잡는 건 아닌지. 아, 괜찮습니다. 오전에는 좀 괜찮은 편인가 봐요. 저도 이제 오전에는 그 오전에 그래서 시승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오전에는 이렇게 많이 없으시니까. 자, 스포츠로 맞춰두고. 네. 이제 자유로가 일명 한국의 아우토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M8 그랑쿠페 시승 때도 여기서 한번 쫙 밟아보고. 원래 제가 그렇게 밟는, 아까 말씀드렸죠, 밟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번 키로를 처음으로 밟아봤죠. 처음으로. 근데 BMW가 최고 속력을 내도 이게 원래 같으면 저런 앞에 있는 티볼리 같은 경우는 속도감을 느끼거든요. 그쵸. 근데 너무 안정감이 있으니까 네. 밟아도 너무 속도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안정감이 있으니까 차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BMW 장점이니까. 예, 스포츠성이잖아요, 얘네들이. 자, 어디 좀 한번 여기서 쫙 밟아보겠습니다. 차 안 오니까 밟아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고속에 있어서는 그래도 네. 약간 그게 이제 토크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 처음 이제 중반 가속대나 초반 스퍼트부터는 네. 그게 느껴지고. 그래도 악셀을 안 밟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돌릴 때 딱 하드해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서스펜션 자체가. 650m 시속 9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원래는 직장을 다니시나요? 예, 저 직장 안 그래도 지금 마치고 온 거예요. 샤시 조립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샤시. 예. 뜨시진 않나요? 뭐. 전 7년 일했어요, 거기. 몸담은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아, 학교는 졸업했어요. 저 이제 학교가 그거여가지고, 특목이라서 고3 되면 이제 취업생들 뽑아가요. 저 이제 거의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고3 때부터. RPM 치솟는 소리가 들리긴 한데 이게 조용히 들리네요. 그게 너무 심하진 않고 덕분에 정숙성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디젤에서도 애들이 굉장히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530D 1년 전, 아니 2년 전 타봤을 때도 그게 이게 가솔린인가? 이럴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7 시리즈 730D 사더라도 후회 안 한다고 하잖아요.
어, 그 이상은 진짜 못 밟아요. 아무리 그래도 심장이 이게 쿵쾅쿵 뛰거든요 그때부터. 팀장님만 봐도 친절하셨거든요. 저는 레이싱이 아니니까 절대 저렇게 따라가선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공도는 무조건 안전이에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밟는 것뿐 그 외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한번 써볼 준비하겠습니다. 그거 보니 스포츠에선 딱 이 잡아주는 그게 좋더라고요. 시트가 딱 잡아주는 그게. 그것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쏠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자율 주행도 그게 맹신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냥 보조장치니까. 그쵸, 말 그대로 보조장치니까. 진짜 이 실시간 나타나는 건 제가 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테슬라만큼의 그런 퀄리티나 그런 프레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픽 시인성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자 그래도 반자율 주행 쓰더라도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만반에 대비해서 브레이크 페달도 항상 갖다 대세요.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530i 모델이라 아쉽게도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그냥 어댑티브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라이트가 좀 더 매서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릴도 약간 커졌다?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피렐리에 피제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245에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M 패키지라서 4P가 안에 장착되어 있고 M 캘리퍼. 그래도 휠 디자인 보면 여전히 스포츠성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 드라이빙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추구한 휠이죠. 옆 디자인도 사실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뒷모습으로 왔는데요, 라이트 테일램프가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이 아프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트렁크 열면은 트렁크 공간은 비슷해요. 뭐 넓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발로 해서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아, 엔진 왔다. 이건 여러분들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시동을 꺼야 되는구나. 킥 모션을 이렇게 닫으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이게 잘 닫히고 잘 안 닫힐 때 있고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530i라 소프트 클로징은 보시다시피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540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둘러봤으니 실내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이네요. 지칠래. 네, 광활하게 넓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많이 쓰기도 하죠. 자, 밑 공간은 나름 지금 뒤끝까지 앉았는데 이렇게 남아 돌 정도예요. 제 키가 168이라는 점. 자, 이제 시트를 둘러보면 그냥 나파 가죽이라 하더라고요. 버네스카는 아무래도 540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특히 머리 부분이 만져보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 받칠 때 충격감이 없어서 좋았어요. 뭐 실내는 아까 다 둘러봤으니까 이렇게 BMW 530i 시승이 끝났고요. 저는 현재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건 아쉬우니까 먹방 찍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햄맷이었습니다.